샬롬.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나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비록 당신의 뜻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철천지 원수 같은 블레셋의 신하가 되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던 다윗에게 그 전투에 참전할 수 있도록 없도록 섭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자, 블레셋 연합군의 왕 아기스는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전략상으로 보게 되면 위치도 참 좋은 곳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에 진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만 해도 다윗은 전투에 참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어 자신의 종족과 싸워만 하는 이 다윗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면 초과에서 아기스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용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연합으로 모인 블레셋 장관들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앞으로 나가고 있고 아기스 왕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아가는 중에 다윗도 자신들이 부하들을 데리고 아기스 왕이 뒤를 쫓아 나가려고 할 때에 블레셋 장관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고 아기스 왕에게 따지듯이 다윗이 전투에 참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한 말이 있죠. 히브리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래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이방인들이 사용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할 때 쓰는 용어였으며 사회의 무법자나 소외 계층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는 또 사회의 무법자나 소외계층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 3절에서도 블레셋 군대의 장관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다윗을 포함한 그의 부하들을 궁극적으로 블레셋 군대에 힘도 되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신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그런 부정적인 무리로 보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다윗이 본심을 감추고 속임수를 써가면서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산 것이 있기에 아기스는 다윗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나는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전투에서 우리들이 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돌려보낼 것을 제안하자 결국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시글락 땅으로 돌려보내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앞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될 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자기 동족을 치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다윗이 참전이 좌절된 것은 블레셋 연합군이 방백들이 반대해서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자기 왕으로 등극할 다윗으로 하여금
동족과의 피 흘리는 싸움이라는 엄청난 부정적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와 구원적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된 모든 것들에 대해 당신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인 섭리를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이나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그 일의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속에 되는 조언아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이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이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이 사자같이 서란 것을 내가 아나 다윗 사람이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내 주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본문에 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하자 다윗은 내심 바라고 있던 반가운 소리였지만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아기스에게 내 주 왕이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러한 반문은 아기스 왕과 블레셋 연합군의 방백들에게 변함없는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제스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었기에 블레셋 방백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자신이 이번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만일 다윗이 이번 전투에 참가하여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블레셋 군대가 자기 동족을 무참히 죽이는 데 가담하여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만일 이번 전투에 가담하였더라면 블레셋 방백들이 우려했던 대로 다윗은 부득불 아기스 왕을 배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반할 수 있겠죠. 자기 동족들을 죽이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도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아기스 왕을 배반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향한 긍휼하심과 은혜와 섭리를 베푸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진퇴의 양난의 위기에서 벗어나 자기 동족과 싸우지도 않고 아기스 왕을 배반하지도 않고 자신이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저와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은 진퇴양난의 위기에서도 자기의 위치와 직분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그러한 다윗에게 은혜와 긍휼하심과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